안녕하세요. 등치예요. 정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물리치료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 이제 업무가 도수치료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 5년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물리치료사와 도수치료사가 되는 방법 그건 어떻게 되는지 알려달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일단 용어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도수치료사랑 물리치료사 이제 홍성에서들 많이 쓰시는데 이제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은 있고 도수치료사라는 직업은 없어요. 그러니까 도수치료를 하는 물리치료사가 있을 뿐이지 도수치료라는 명칭은 사실 없는 거고요. 그래서 도수치료를 하고 싶으면은 물리치료사 면허가 필요합니다. 물리치료사 면허를 따려면은 뭐 이제 물리치료학과나 물리치료과 뭐 3년제, 4년제 대학을 나와서 국가고시를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하게 되면 물리치료사가 될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도수치료를 할 거면은 도수치료를 하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병원에서 경험을 쌓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한 단계씩 이제 나아가다 보면 도수치료를 하시게 될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아무것도 안 듣고 도수치료를 하겠다고 하면은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내가 입사 지원을 했을 때 네. 내가 어떤 교육을 듣고 이런 게 없으면은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도수치료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얼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학부생 지식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을 보고 뽑기 때문에 졸업을 하고 나서도 계속 이제 돈 내고 교육을 줘야 되는 상황이 지금 현재 이제 물리치료사 네. 도수치료 시장의 현상이죠. 저는 생각보다 되게 체계적이어가지고 네. 그게 있는 줄 알았어요. 어떤 라이센스 같은 게 따로 있고 그쵸. 그걸 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사실상 네, 뭐 사실상 약간 비슷하긴 한데 약간 의사들은 그래도 체계적이잖아요. 의사 면허를 따고 뭐 인턴이나 레지던트 펠로우하고 전문의 따고 이런 식으로 아예 딱 정해져 있으면은 도수치료가 아쉬운 게 참 그거 그런 거죠. 그런 딱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편차가 좀 크고 네, 개인 간의 편차가 크고 개인 실력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방송학과 같은 경우도 초음파사 소노그래프라고 하는데 그쪽도 좀 마찬가지긴 하거든요. 검진 쪽으로 해가지고 뭐 사이로이드나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배우면서 알려줄 테니까 와라 꼬시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는데 맞아요. 좀 경력 많으신 분을 만나 봤더니 트레이닝 수많은 트레이닝을 거쳐서 홀로 될 때까지 해서 이제 고액의 연봉을 받으시면서 하시더라고요. 법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의사의 지도 하에 할 수 있다. 그죠. 네. 그런 건 밑에 법적으로 걸려있는 거 그쵸, 있잖아요.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죠. 물리치료 쪽도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도수치료를 하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네. 넣잖아요. 네. 매뉴얼 치료라고 해서 이제 짧은 도수치료라고 해서 네. 이제 처방은 뭐 단순 운동 치료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해가지고 연습을 해서 너가 잘하면은 도수치료를 올려주겠다. 그러면 이제 신조율 선생님들은 이제 가죠. 나 도수치료 해볼 거야. 네. 근데 상당수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데도 있고 안 그런 데도 있고 반반인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 비율은 모르겠는데 가서 해요. 네. 도수치료에 비해서는 가격이 싸고 급여가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해요. 네. 엄청나게 많이 하고 계속 해주다 보니까 사실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네. 근데 그것만큼 급여를 받지는 못하고 이게 힘들다가 지쳐 떨어지면은 이제 그 도수치료의 트레이닝 기간 같은 거예요? 그런 약간 비슷한데 네. 거기서 끝인 경우가 많아요. 아 우리는 개인의 의견일 뿐 전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전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이런 네. 물리치료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도수치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수치료라는 게 말 그대로 손을 도구로 하는 치료라고 해서 도수치료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도수치료는 아무래도 치료 시간이 길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께서 이제 1대1로 봐주면서 이제 평가, 기능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그거에 맞게 이제 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줄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길게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만약에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거면은 그걸 해결할 수 있게끔 뭐 이제 운동도 같이 알려줄 수도 있고요. 뭐 관절에 문제가 있으면 관절에 대한 치료, 근육에 문제가 있으면 마사지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다 괜찮은데 움직일 때만 내가 뭔가 심리적인 불안감 그런 것 때문에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해결하는 것들이 이제 다 도수치료 안에 들어가는 거죠. 도수치료도 그렇고 물리치료도 그렇고 되게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이 좀 예민한 건데 급여 수준이 궁금합니다. 구인 사이트, 구직 사이트 들어가면은 다 나와요.
네. 사람인 뭐 메디잡, 잡코리아 뭐 이런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은 몇 번만 뭐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게 나오는 데도 있는데 아. 그건 이제 병원마다 다 다르고 네. 만약에 인센티브가 뭐 예를 들면 뭐 10%, 20%, 30% 이렇게 적혀 있는데 금액이 정확히 어느 정도일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병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 돼요. 병원 홈페이지에 이제 법적으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가격이 얼마로 측정이 되었는지 다 공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거기 들어가서 도수 치료가 얼마인지 확인을 하고 어, 처방이 뭐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게 아, 이 정도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면접을 들어가는 거죠. 네. 뭐 어느 정도 이제 네. 해서 면접 때 정확하게 조율을 하는 거고 네. 환자는 얼마나 있네.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메디잡으로 알아보거든요. 네, 저도 메디잡. 메디잡, 김포지역, 물리치료사 검색했더니 다 볼 순 없고, 네. 제일 위에 있는 거 얼마 주는지. 이렇게. 이 정도?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업무를 보면은 물리치료, 네. 열전기 치료실에서 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을 저 금액에 구하는 거고, 이제 업무 시간도 같이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아, 업무 시간? 네, 업무 시간이 긴데, 급여가 되게 많다고 해서 좋아서 갔는데 업무 시간이 아, 막 진짜 예. 엄청나게 많은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이제 본인이 네. 본인이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나는 어, 조금 쉬어도 되니까 네. 바짝 벌고 싶다. 그건 막 진짜 막 7시, 8시까지 하는 병원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고 아 나는 워라밸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병원 가서 네, 일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대신 네. 일 한 만큼 받아가는 거니까 그거랑 비슷하네요 그거는 그렇죠 네, 그건 너무 마찬가지죠 어딜 가나 일 많이 하는 사람 많이 맞아 아, 네, 네.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지 내가 근무 시간을 이제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근무 시간이 많은 병원을 선택할 수 있고 적은 병원을 선택할 수 있고 물론 그 병원에서 다 나를 받아준다는 보장은 없지만 네. 어쨌든 물리치료사 하면 흔히 이제 취업이 잘 된다고 생각을 가지시잖아요. 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워라벨을 지키려고 하면은 지킬 수는 있다. 당직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방사선사 선생님들처럼 나이트를 세고 이런 건 없지만 제가 재활병원에서 일했을 때는 6시까지가 근무 시간이면 7시, 8시까지 근무하는 당직이 있었고 일요일 같은 때 이제 다른 팀 선생님들은 일요일에도 나와서 일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오전 파트만. 아. 근데 뭔가 그때는 이제 치료를 해준다기보다는 거기는 이제 신경계 치료를 주로 하는 데였는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거 태워드리고 네, 관리, 그냥 이제 낙상사고 일어나지 않게 관리감독 해주고 그냥 기구 치료 위주로 하는 그런 당직은 있어요. 나이트를 하거나 이런 건 없고 그 주말에 어쨌든 당직이 있는 곳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보통 큰 병원일수록 당직 같은 건 있을 수 있어요. 대학병원이나 네. 뭐 종합병원 아니면 재활병원 요런 아니면 요양병원 이런 병원들은 이제 병상 수가 많고 좀 규모가 크다 보니까 네. 당직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저는 네. 이제 병원 일하면서 그 부분이 되게 불만인 경우가 많았어요. 아, 그렇죠. 당직을 쓰는데 수당이 좀 불합리하다. 내가 이제 밤을 새서 고생한 것보다 좀 네. 직업에 만족을 하냐? 만족하는 편인 것 같긴 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긴 하지만 네. 네,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도수 치료를 하든 물리치료를 하든 사람이랑 얘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뭐 온갖 인간 군상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게 아. 말씀드렸다시피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네. 단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야가 좀 넓어지는 그런 것들이 근데 단점은 네. 도수치료 한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직업 수명이 길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몸을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좀 많이 현직자의 진짜 찐 조언이네요. 주변 뭐 이제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도 아마 느끼실 수도 있어요. 도수치료를 받아보시는 분들이나 나이 많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병원에 없어요. 가보면 네. 젊은 사람들이 좀 많고 40대 보통 40대 중후반까지 이제 그런 팀장이나 이런 걸로 있고 50대 넘어가면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뭐 체력적인 부분도 있고 이제 그분들은 이제 뭐 높은 곳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관리만 하실 수도 있고 그렇긴 하겠지만은 제가 느끼기에는 다 없어지고 있다. 어느 직종이나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나만의 뭔가가 있어야 되고 무기가 있어야 되고. 네. 액션. 난 물리치료의 범위? 저도 궁금하네요. 그렇죠. 이제 물리치료하면 흔히 이제 많이 받으시는 통증 치료 혹은 열전기 치료라고 하는데 핵, 뭐 전기 치료, 초음파 등
이런 것들이 있고 도수치료 가 있고 치료사와 환자가 1대1 치료 하고 이제 성인재활치료라는 게 있어요. 오. 이제 뇌손상 혹은 신경계질환 1대1 치료 도수랑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도수치료도 1대1 치료고 네. 성인재활치료도 1대1 치료인데 네. 어떤 차이냐 라고 하면은 도수치료는 이제 보통 근골격계 환자분들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요. 네. 그리고 성인재활치료는 이제 뭐 뇌출혈이나 아니면 뇌경색 요런 환자분들이 주고 그 외에 이제 여러가지 신경계 질환들이 있어요. 네. 뭐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환자분들은 이제 성인재활치료라고 해서 큰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건데 1대1 치료로 들어가는데 둘의 차이점이 이것도 있고 이제 도수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들 아시지만 비급여 치료 비급여 치료고 요거는 급여 치료입니다. 그래서 급여 치료랑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비급여 치료는 말 그대로 공단에서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개인 실비보험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급여 치료는 이제 이제 공단에서 이제 금액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가격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수치료 무료입니다. 생소하실 건데 사실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돈이 안 돼요. 물이 너무 비싸서 환자 한 명 치료하고 나면 이제 불순물질이나 이런 거를 제거를 해야 되니까 물을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효율이 떨어집니다. 와, 저는 처음 보네요. 네. 지금은. 그리고 주로 신경계 환자. 예를 들면은 길랑바레 라고 길리안바레라고도 얘기를 하고 길랑바레라고도 얘기하고 최근에는 이제 연예인 하하 부부의 자녀분 중에서 이런 길랑바레 증후군을 겪고 있으신 아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수치료 통해서 재활이 잘 되죠. 그래서 수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물속에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체력이 굉장히 물속에서 하는 거예요? 네, 물속에서 치료사랑 환자가 그런데도 이제 인력이 많이 모자라다 보니까 수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하면 쓰는 경우도 있는데 수치료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용 잘해야 되고 네. 이제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네. 잘해야 되고 당연히 교육이나 이런 걸 잘 받아야겠죠. 요게 이제 보통 이제 트레이너 쪽에서 많이 탐내해요. 우리 쪽 시장을. 이거 네. 되게 조심스러운 말인데 왜냐면 네. 트레이너 쪽이 굉장히 사람이 많다 보니까 네.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 쪽에서는 침범을 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쪽에서도 우리가 침범을 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운동은 자기네들이 하는 건데 왜 이제 내가 운동을 시키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재활은 물리치료 영역인데 네. 왜 니네가 이렇게 약간 입장 차이가 있거든요. 저는 네. 어떻게 보면 일반인 네. 입장에서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헬스 트레이너는 몸 키우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보여주기식 근육 키우는 네. 데고 맞아, 맞아. 치료는 치료잖아요. 근육 네. 치료. 그냥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또 싸우나? 근데 이제 그 이제 다쳐서 헬스장에 가서 그런 재활을 PT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있어요? 트레이너 분들 중에서 공부를 그분들도 엄청나게 많이 했겠죠. 네. 많이 해서 이제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이제 막 이제 재활 운동을 막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너네가 그걸 해도 돼? 라는 입장인 거고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도 공부 많이 했어. 우리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뭐 치료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재활 운동 시키겠다는 건데 니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파이 가지고 싸움이 좀 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오 그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좀 싸움이 좀 발생하고 최근에 이제 뭐 핫한 게 이제 필라테스. 네. 필라테스 많이 하시잖아요. 필라테스도 이제 요즘 여자 선생님들이 이제 필라테스 자격증을 가지고 필라테스 쪽으로 가세요. 이제 일반인이 밖에서 봤을 때는 물리치료사 출신 필라테스 강사랑 그냥 필라테스 강사랑 네. 봤을 때 누가 내 몸을 좀 더 잘 물리치료사 출신이 더 좋겠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물리치료사를 따고 필라테스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여자 선생님들 도수치료 하기는 내가 좀 힘들 것 같고 그래도 그럼 네. 개척한 중이구나. 그쵸.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 오히려 이제 그게 자기들이 이제 원래 기존에 있던 필라테스 강사님들이 자기들을 뺏기니까 뒤늦게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런
와. 환상도 생기거든요. 신기하네. 그때 네. 신기하네. 그러니까 진짜 시장의 원리예요. 수요가 필요한 쪽으로 계속 이제 공급을 따라가는 거죠. 유튜브 채널에도 피지컬 갤러리라고. 아, 그쵸. 빡빡이 아저씨도 물리치료사 출신이고. 그리고 GPT님도 물리치료사. 그쵸. 아시나요? 네, 알죠. 어? 유튜버를 하기 위해서 물리치료사를 나올 수 있는 건가? 거기까지 가면 이제 내절. 아, 내절 되는 거고. 네절, 네. 아무튼 스포츠 재활은 이렇게 되는 거고. 소아치료. 학부생 때 실습 가서 한 달 정도 본 거? 네. 근데 진짜 보면서 선생님들을 굉장히 리스펙하게 된. 네. 뭐 사명감이 있으신가요? 사명감이 있어야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기를 치료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부모님들을 상대를 해야 돼요. 분야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건 진짜 병원에서 하는 일들을 적은 거고 그 외에 뭐 이제 뭐 어느 보건직이나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공단에서 일할 수 있고 그렇죠. 공기업 같은데 들어가기도 하고 최근에 본 데는 이제 하이브. 제가 물리치료사의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하지는 않으니까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치료학과? 치료학과. 암치료. 암치료요. 암치료하는 게 치료학과인데, 최첨단 기술로 하기 때문에, 네. 하이브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겠네요. 엄청 비쌌죠. 어, 그린판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린판 나왔어. 아, 오늘 아주 본격적이네요. 암이 있으면은, 방사선이, 앙. 이렇게, 타격이 되게. 어. 이렇게 해주는데, 네. 몸이 되게 불규칙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암세포만 맞게끔 해주는 거예요. 어... 근데 이 뒤에도 당연히 정상 조직이죠. 네. 이건 다 정상 조직이거든요. 그죠, 그죠. 근데 이게 뒤에도 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네. 근데 국립 암센터에 있는 네. 양성자 치료기를 하면은 네. 여기 브레그 피크라고 해서 여기 뒤에가 안 막혀요. 막혀요. 오... 딱 여기만 딱. 그래서 비싼 거예요. 단 한 대밖에 없고. 비쌀 수밖에 없네. 지금은 국내 더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학교 다닐 때마다 국내 단 한 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비싸고 나머지도 뭐 이건 양성자 치료기고 딱 뭐 라인학이나 뭐 옛날에 그 비교하는 게 뭐 사이코트롤 뭐 너무 오래된 기기지 않았는데 아무튼 그 기계 종류도 엄청 많고 암을 치료하는 해주는 건데 어마어마한 예. 암만 표적 치료하는 거 이런 그러니까 다른 기계도 이러긴 한데 네. 양성자 치료가 좀 더 디테일하다. 네. 뭐 이론적으로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죠. 혹시 이렇게 나오고 브레그 피크 하면 한 문제 맞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방사선사 하면 영상의학과밖에 안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영상의학과는 MRI, 뭐, X-ray, X-ray. CT, MRI, 소음파, 뭐 아 시야이 먼저겠다. 시감. 뭐 유선석 포터블? 네. 포터블에 직접 가서 하는 건가요? 포탑으로 이동형 엑스레이라고. 네. 그쵸. 옛날에는 이것도 필름으로 했었는데, 아. CR로 바뀌, 아, 되게. CR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필름은 말 그대로 필름이야. 네. 찍으면은 바로. 이렇게, 어. 원장실 가면 이렇게 딱 걸어가지고. 네. 딱 끼우잖아. 그 가기 전에 네. 암실 들어가서, 네. 홍등 켜놓는 거. 아, 해가지고, 쎄서. 현탄에 정착에,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쭉, 냄새 다 나거든. 냄새 들어요. 네. 이렇게 해서 축축축 말렸다가. 말렸다가. 걸어. 되면은 이제 툭 떼가지고, 이제 원장님 방에 가서 툭 걸어놓는 거. 그럼 이제, 하얀 백열 등에 네. 딱 해서 하면 이제 뜨는. 어, 여기가 부러졌네요.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표현된 데 좀. 그쵸, 그런 이제, 거고. 네. 사실은 이게, 엑스레이의 역사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오늘 CR은 이제 찍으면 카세트에 기록이 남고 현상기에다 딱 넣으면은 영상을 받아요. 영상을 컴퓨터에 올리고 네. 백지 상태가 되죠. 요게 CR이거든요. 그래서 찍고 현상하고 올라가면 네. 백지가 되고 찍고 이게 반복하는 거죠. 근데 보통 요걸 많이 하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요 방식을 많이 쓰는 요즘 다 DR. 아, DR. 저희 병원에서도 DR 쓰거든요. 오. 요즘은 개인 병원도 웬만하면 다 DR. 예, 요즘은 다 좀 현대화 돼가지고 다 DR인데 저 군대 갈 때만 해도 웬만하면 다 필름이었고 네. CR이 역사가 좀 짧아요. 아, 그래요? 금방 들었다 금방 나갑니다. 뭐 대학병원이나 어디 가면 아직도 사용하는 데 있겠지만은 예. 손이 많이 가서 많이 가죠. 네. 무겁기도 하고 근데 포탑블도 마찬가지다. 포탑블도 CR 있고 DR 있는데 CR은 카세트 파는 하나에 한 그 무거워요. 한 세 개 들으면 한 몇 킬로 하거든요. 이거를 몇 시점에서 찍으려고 해요. 판을 10시, 몇 시 이걸로 안 돼. 찍고 내려와서 현상 다 하고 한 번 더. 아, 근데 DR은 이 판 하나면 다 그래 완성되는. 그러니까 옛날 방사선사들이 힘들었죠. 깊게 파고들면은 어렵지 않은 게 없는데 이제 다니다 보면은 국시 위주로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있어요. 포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물리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면 거의 궤도만큼 해야 돼. 아, 그쵸. 더 가기도 하죠. 뉴턴보다도 잘해야 돼. 그쵸. 내가 얘 물량을 엄청 잘해야겠어. 그러면은 뉴턴만큼 해야 되는데, 그쵸. 그 정도가 아니라 딱 그 정도. 대학병원급을 가면은 이제 치료학과랑 해기학과가 있다. 치료학과는 암치료. 이런 부분, 간단하게. 그리고 해기학과는 암 전이 확인.
검사. 약간. 근데 핵이학과는 이제 동연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 진짜 안 까먹어. 이거 진짜. 이거 안 까먹고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나. 130일 아이오다인 있거든요. 이 물질은 갑상선에 들어가요. 핵이학과는 무조건 아예 필수인가요? 거의 대부분 RA가 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현직자들한테 물어보진 않았는데 핵이학과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RA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후배들 중에도 학교 다닐 때 취득을 하고 제 후임이 됐죠. 나중에 나가고 나서 핵이학과 가더라고요. 그 계약직 몇 개 막 돌더니 정규직이 됐더라고요. 아무튼 뭐 아직도 뭐 길은 있는 것 같고 포화 상태면 될 리가 없죠. 그렇죠. 그 친구도 아니면 뭐, 능력이 좋거나. 네, 뭐 애를 많이 썼겠지만 뭐 기회가 좋았을 수도 있고 TO가 갑자기 났을 수도 있고. 그렇죠. 급구했는데 갑자기 됐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 타이밍이 좋아야 돼요. 항상 그 기회는 준비하는 자에게 맞아요. 주어진다는 거. 그건 진짜 맞는 말이에요. 네. 오른쪽 기관지도 오른쪽은 세 개고 맞아요. 왼쪽은 왼쪽 두 개. 여기도 보면은 판막인가요? 네, 판막입니다. 판막도 여기도 오른쪽은 세 개, 왼쪽은 두 개. 승모판이라고도 해요. 여기 승모의 머리라고 생각해가지고 아시네요. 결과는 이렇게 하는데 제가 공부 열심히 했다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어렵다. 폐로 들어가서. 폐로 갑자기 그림 놀이가 됐는데 지금 거의 생리학 이제 순환계에 대해서 다 지금 한 큐에 가는 거죠? 순환계에 대해서? No simple so simple이라고 so simple 굉장히 단순하다. 지금 여러분 이거 그림 이해하셨으면은 순환계 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국시에 나오는 거 하나 뭐냐면 여기 폐로 들어가는 게 폐 동맥이에요. 신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죠. 폐 정맥으로 볼 수 있는데, 폐한테는 들어오기 때문에 동맥이거든요. 폐 동맥이 신장에서 나가는 거고, 이제, 나가는 게 폐 정맥. 이거 많이 헷갈리고, 굳이 나옵니다. 해부학 영상을 많이 봐야 돼요. 학생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 초음파를 잡게 되면 이걸 내가 판독을 해야 되거든. 아니, 판독할 정도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야 내가 찾을 수가 네, 있으니까. 찾아서 보여주고 네. 스팟을 찍어서 그쵸. 영상에 올려서 의사들이 본지 여기가 네. 잘못됐구나 네. 이상이 없구나 알아야 되니까 그쵸. 이거 많이 이런 거 많이 봐야 돼요. 그렇죠. 못하면 이제 가 스트레이트 까이는 거예요. 네. 제일 많이 보는 게 심장도 심장인데 보통 학교 다닐 때는 이제 리버 간을 많이 보는 간을 많이 보면 됩니다. 보통 검진 사이로이드나 홍파 리버 세 개 많이 보죠. 폭풍 채팅을 치고 계시네요. 네, 갑자기 이렇게 인기 채널이 됐어, 갑자기. 전도환님께서. 전도환님께서. 네. 시험 어렵죠? 시험 어려워요. 어렵죠. 그, 의사 선생님이랑 호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성질 들어온 의사 선생님 만나면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AP 좀 잘, 툴을 좀 맞춰달라고, 툴을 좀. 왜? 엔드 플레이트가 이렇게 안 맞는 거야. 좀 일하기 싫어요. 싫어집니다. 채팅이 엄청 많이 왔어요.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뭐야? 저 방송 오늘 뭐, 새벽까지 가셔야 되겠네요. 뭐, 커뮤니티 뭐 타셨나? 귀한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네, 편집을 잘해서 영상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물리치료 학생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뽑아가지고 네, 감사했습니다. 감사드렸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차이더라도. 재밌어요? 아, 너무 이게 늦게 사람들이 몰라서 제가 저...